Manners make it dog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려팬 리뷰! 반려팬 리뷰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강아지 모자들 정말 좋은 반응이 많이 나와서 저도 참 기분 좋았는데요, 저희 샵에서도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오늘은 귀엽지는 않지만 나름 실용적이고 댕댕이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바크본 추입니다. 짜잔! 제가 정말 심각하게 다룬 가족 개껌의 진실 다들 보셨나요? 이거 보고 나서 고민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 샵에 가지고 온 토이입니다. 생긴 게 딱 뭔가 개껌이죠? 완전 댕댕이들 좋아할 만한 뼈다귀 모양입니다. 자, 이제 바크본추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알아보기 앞서서 이 바크본추를 만든 팻퀴키스 토이는 2003년 미국의 짐 기기 자신의 강아지 코코를 위해 여러가지 공예품을 이것저것 만들다가 회사로 성장했다고 해요. 주로 이렇게 바크본추 같은 강아지 뼈다귀 장난감 위주로 생산하는 뼈다귀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일단 이 바크본추 한번 볼까요? 제가 미리 뜯어놨는데요, 짠! 이게 뭐랄까요, 야이씨, 상당히 딱딱합니다. 진짜 딱딱해요. 시중에서 파는 무슨 뼈껌 이런 거는 진짜 냠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장난감이라 그런지 뭐 진짜 딱딱합니다. 그리고 향도, 이 그 땅콩 향하고 또 자세히 보시면 훈제 치킨 향도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맛이 있는데, 그 향 되게 좋네요. 그리고 사이즈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총 세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소형견용은 진짜 쬐끄마요. 쬐끄면 되게 앙증맞네요. 중형견은 딱 평범한 사이즈입니다. 대형견은 큰 거 보세요. 정말 큽니다. 제 손보다 보시면 이게 훨씬 커요. 이게 소형은 이렇게 작은 아이들 사이즈에 딱 맞는 것 같고, 중형은 우리 딱 팽이 사이즈고, 대형은 정말 리트리버 같은 대형견 아이가 쓰면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이거 전부 다 미국 FDA에서 인증받은 100% 천연 나일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입에 넣고 빨고 뭐 물어도 되게 안전해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좀 뭐랄까요, 지금 장난감이고 나일론이라 그런지 이물질, 먼지가 되게 잘 묻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한번 이렇게 막 땅바닥을 돌고 가지고 놀면 꼭 씻겨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홈 같은 거 보시면 뭔가 바를 수 있는데요, 뭔가 땅콩잼이나 뭔가 그 꿀초 같은 거 발라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탱이 영상 한번 볼까요? 우리 탱이가 정말 세상 편하게 바크본추를 와그작 씻고 있습니다. 정말 무아지경 상태인데요, 어쩜 저렇게 편하게 씻고 있나요?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바크본추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크본추는 먹는 게 아닌 뼈다귀 형태의 장난감이에요. 그리고 딱딱하긴 하지만 반영구적도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좀 잘 보이신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흠집이 나긴 나요. 애기들 씹다 보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그 안 좋은 가죽 개껌과 위험한 리얼 뼈관식보다 이렇게 안전한 우리 바크본추가 우리 아이에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이 바크본추는 우리 반려 펫샵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링크는 하단에 있고요.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려 개스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